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하나투어, 하나마이크론, 한진, KCC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어인데요. 현재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4분기, 전반적으로 여행주의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사 매출액 1240억,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동사의 그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패키지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직후에 시장 성장을 패키지가 분명히 하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에 준하는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패키지 수요가 올라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달러원 환율이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요를 촉진하고 있고 특히나 공급 소싱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강점이 있는 패키지의 젊은 세대가 좀 유입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패키지를 주로 이용했던 시니어 인구들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겨울의 성수기 효과로 1월 패키지 송출객이 하나투어 기준으로 한 20만 명 이상 수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의 평균 수준까지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업황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SP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프리미엄 상품 비중이 상승을 했고요. 19년도 평균 가격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 비용 절감 효과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여행업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단행을 했죠. 하나투어에 더 아마 좀 적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9년도 대비해서 분기 평균 인건비가 240억 원 정도 나갔었는데 이게 한 170억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 비중이 확대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월 BP 레벨이 패키지 기준으로 하나투어가 한 8만에서 9만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구조조정 효과가 톡톡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요 회복, 거기다가 이제 가격 상승, 결국에는 이제 동사의 실적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도 좀 긍정적입니다. 2월 초에 특별배당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에 3년 넘게 코로나19 이후에 무배당이었던 상향을 고려해가지고 23년 결산 특별배당금이 회계기준 전환하면서 늘려놓은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이 1,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25년까지 연결순익의 30-40%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배당주로도 상당히 매력을 시장에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어떤데? 라고 보시면 PBR 차트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역사적 밸류 하단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 단기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하이닉스 컨콜에서 오스타트 쪽에 상당히 중요한 코멘트가 나왔고요. 올해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는 업계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 쪽을 봐야 되겠지만 소재나 오스타트는 가동률과 실적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으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의 발언은 소재와 오스타트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4분기에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소 컨센을 하회할 전망인데요. 컨센 하회의 이유는 사실 시장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베트남 법인 이동 쪽의 램프업이 되면서 준공 비용이 증가했고 수익성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결 자회사인 하나마트럴지의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라서 감익이 좀 있었고요. 결국 4분기 실적 부진에도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만 보면 9,700억 YOY로 8% 이상 성장한 모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하게 보시면 이 반도체 오스타트 쪽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생산 의존도 축소,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죠.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확대가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했던 레거시 물량은 결국 외주를 주는 기조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내 제조사의 후공정 공간을 늘리면 레거시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레거시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백을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증설보다는 선제적으로 캐파를 확보하고 있고 또 관련 기술력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유한 국내 오사트 쪽으로 외주를 주는 게 경제성 면에서는 높은 선택지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하이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레거시 물량 대응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나마이크론에 지금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고 올해 생산 사이클 정상화만 된다면 이익 회복력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1조 5천억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천억 단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존 DRAM 제품에 대한 오사트의 외주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실제 실적은 작년 초부터 시장 예상 대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업이익 2천억 정도의 예상은 뭐 아마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올해 실적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원, 손절가 2만 5천원 제시해드리고요. 최근에 더 PBR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닝의 모멘텀이 있는 한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진은 4분기 매출액 7,400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택배 사업의 경우에는 물량 증가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를 통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택배 부문의 영업이익이 99억 원 정도, YOY로는 100% 이상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천 GDC를 통과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해외 직구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택배 물동량은 소폭 증가를 했고요. 운용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작년 12월부터 다이소 온라인 물량을 유치를 했습니다. 24년 물량 성장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를 오픈을 했는데 이 메가허브 통해서 물량 확보를 하면 결국 올해 택배 매출과 물동량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대 캐파 1,288만 박스까지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허브 일부는 폐지를 하고 서브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박스당 간선 비용 10%, 조업비 12%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쪽 통관 캐파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확장된 캐파로 중국 이커머스 고객 물량 유치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주가 PBR 0.25배, 0.3배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밴드 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년에 그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오픈과 인천 GDC 증설을 통해서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